애터미 하기 전에는 이제 은행 나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방금 전에 그 오토폼에서 같이 가르쳐진 한상윤 총장님이 이제 스폰서님입니다. 저한테 이 정보를 주셨고 처음에는 뭐할 이유는 없었고 근데 아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저는 너무너무 배고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건 알아봐야겠다. 정부가 정확히 왔을 때 알아보고 저 같은 경우도 진행한 게 저는 한 6개월 만에 완전한 오토 판매사가 된것 같아요. 그된 경험을 비평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헤매야만 또 오토 판매사가 갈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 좀 할게요. 잘 보여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때요? 사진이 괜찮습니까? 네, 아주 멋집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사실 그 7개 직급이 있어요. 저희 금융에. 근데 회장님은 그랬어요. 처음에 왔을 때 완벽한 오토 판매사가 되면 약 90%는 성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성공으로 가는데 거의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사할의 특징이 어떤 배가의 원리와 복제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까지만이 그건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얼마만큼 집중하냐에 따라 그 속도가 나는데 제 경험을 맡아서 어떻게 속도가 났고 했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은 한90% 정도 했는데 제가 봐서는 90%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 갈 때까지 어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걸 가겠다는 게 보여요. 임페리얼까지 갔을 때 보이는데 이제 그 시간 차인데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오토 판매사 넘기가 제일 허들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허들로 보시면 돼요. 어떤 노력을 하는 여러분의 그 강도가 아까 실질적인 완벽한 오토 판매사는 뭐냐면은요 1일부터 15일 레만 오토 판매사만 되는 게 아니고 16에서 말로 즉 좌우에 약 250만 포인트가 형성이 돼야 이제 판매사라 그랬는데 제가 하면서 했던 거야 대면에서 완벽한 목표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두 번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1일부터 15일도 250만 포인트, 16에서 말도 250만 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완벽한 오토 판매사인데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결국은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이 오토 판매사가 됐을 때 보면 대부분이 나를 기점으로 좌측과 우측에 애터미 물건 쓰는 소비자들이 이제 모여지는 건데 처음에는 여러분들 할때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전한 사람이 자꾸 사업자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안 난다는 생각도 있고 왜 물건도 안 쓰니까 처음에.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거기는 소비자도 있고 또 요즘과 같이 이제 투잡으로 부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저와 같이 또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섞여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섞였을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들이 또 물건을 제대로 쓰고 또 사업을 또 제대로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확장이 될 건가 결국은 이게 완성이 되면은 오토 판매사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이 그림을 많이 기억을 해서 제가 이 그림을 나중에 가서 또 이렇게 강조를 해드릴 테니까요. 본인이 부업이든 사업이든 본인이 사업을 한다 치고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A과 또 세븐과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자기가 100% 제품을 애용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30만 포인트를 하면 완벽한 애용자가 되고 고름마다죠. 내가 이거 여러분이 오토 소비사라 가기에 오토 판매사라 가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완벽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요정 그림에서 중간에 단순 소비자, 뭐 오토 소비자 있죠? 이 부분들은 중간에 걸린 동글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관리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홍콩의 8단계라든가 또는 A코어, 7코어에서 제품 전달하고 소비자 만든다는 게 결국 이 작은 동그라미들이 그런 소비자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와 같이 부업이든 전업이든 이걸 내가 이 사업의 가치를 알고 동참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큰 동그라미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든 시간을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해서 결국 이걸 빨리 만드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구조를 만든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동이 뭐냐? 그게 다 이거예요. 그토록 얘기했던 성공의 8단계. 결국은 이거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 조직이 구축이 돼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여러분 이해할 내용이 아니고 이걸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목조목 하나하나 제가 들어가서 또 계속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우리가 이 성공의 8단계를 듣고 또 A코어, 7코어를 듣고 뭐 133을 해라는 걸 듣고 근데 그걸 왜 하는데 결국은? 결국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되고 결국은 복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직구까지 이제 90%가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제 경험과 별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한번 이 사업을 통해서 오토 판매사가 목표는 아닐 거예요. 그죠? 오토 판매사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큰 꿈을 위해서 오토 판매사가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목표가 되면 안 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건가. 쉽게 얘기해서 저는 처음부터 5천만 원 벌려고 이 사업을 했어요. 금액적으로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뭐 난관이 왔든 어려움이 왔든 아무런 대치가 않았죠. 내가 5천만 원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일이 왔다 그래, 좀 힘든 일이 왔다 그러면은, 뭐, 제가 좀 주춤을 하거나 뭐, 딴 거를 또 봤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5천만 원 벌려고 했던 일도 찾아보면은 이 일백이 없더라고요, 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타협 대상이 안 돼요. 내가 어떤 거를 돌아봐도 뭐, 천천히 하건 뭐, 늦게 할 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해야 된다. 그것도 기간을 정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오토 판매사는 여러분들이 이따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준비 과정만 다 돼 있다 그러면은 빠른 사람은 3개월, 보통은 6개월, 1년 만에는 오토 판매사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요. 그래서 어떤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시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 결국은 내가 뭔가를 결단을 해야 돼. 이게 이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왜? 이 결단을 하면 중간에 보면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주도적이 돼야 돼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안 돼 있으면은 아까 중간에 여러분과 같이 사업회로 나온 사람들이 어떤 복제 시스템에서 같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판매사가 됐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오토 판매사에서 유지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행동에 대한 결단은 만약에 전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아침에 저는 출근하기를 권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간 못 만나지만 그래도 소그룹 단위로 여러분들이 출근을 어떤 지정된 장소를 통해서 일을 하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쭉 있는데 거기에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누가 해라 해라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다 돼 있어요. 주변 정리도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가 일단은 어디에 먼저 치중할 거예요. 그럼 주변을 또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대가 지불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쭉 시간을 내가 어차피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럼 다른 시간들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을 가기 위해서 필요치 않는 시간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온갖 주말이든 무슨 행사 그런 거 다 못 갔고요. 애터미 사업해야 되니까 잠자는 시간까지 줄였던 것 같아요. 하루에 뭐 4-5시간씩 자면서 가장 많은 오토판매사 될 때까지예요. 가장 그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구체적으로 뭐를 결단하냐? 아, 결국 세븐프와 엠프하죠. 아, 여러분들 이걸 하겠다. 아, 그냥 이론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도 읽으시고 동영상 보고 미팅 참석은 이제 이따 설명도 드릴 거예요. 오프라인이나 줌 미팅 참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100% 제품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게 이 순서대로 하시는 게 오토 판매사가 완성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그리고 빨리 완성되더라 이거. 명단을 작성을 해서 이 명단 작성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계속 들었죠. 이 사람은 할 거다, 안 할 거다, 쓸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근데 이 작성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 어떤 행위를 취하시면 안 돼요.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명단 작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하고. 그 스폰서님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을 소개한 스폰서가 아니고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스폰서고. 이따도 얘기했지만 줌 미팅, 지금 현재로는 줌 미팅이에요. 줌 미팅을 하고 있는 그분은 직급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분하고 계속 상담을 통해서 이 명단을 가지고 상담을 미리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전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업을 전혀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전화하는 법까지도 상담을 받아 전화하는 방법까지도 배워라. 그분한테 어떻게 전화를 할 건가.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놔둬요. 스폰서도 놔둬버리고 그냥 알아서 전화해서 그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명단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됐어요. 그럼 이제 스스로 전화하시면 돼. 이제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약속을 잡으면서 만나는 그런 전화일 거예요. 처음에 이거 알리는 전화보다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분이 약속이 안 잡히고 간드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분 상황도 바뀌어서 약속이 잡히고요. 여기 이제 폼이라는 것도 요 휴무라고 적은 거는 뭐냐면은 그분의 상황을 알고 그분이 언제 쉬는지 언제 시간이 나는지 그러면서 약속을 잡아 나가야 된다. 그냥 무작정 여러분이 전화해. 그러니까 전화를 하실 때도 미리 전화해서 내가 그분하고 어떤 얘기를 할 건가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하시면 아마 이렇게 다 되겠죠.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을 통해서 결국은 뭐를 해야 되냐. 만나야죠. 가서 만나는데 우리가 이걸 만나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시스템에서 얘기한 거는 133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건 왜 만나냐. 물론 제품을 쓰기 위해서도 만나지만 제가 봐서는 이 네트워크 사업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계속 만나는 과정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저는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품도 쓰고 또 내가 어떤 계속 보여줬던 어떤 성실성 때문에 또 나와 따라 나서기도 해요. 또 그분이 상황이 바뀌어서 또 이걸 알아보러 오기도 하고요. 근데 가다가 안 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계속 갔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왕이면은 이제 여러분이 애터미를 한다는 걸 알렸다 그러면은 제품을 가지고 가서 이제 만나라 이거죠. 판다는 생각보다는 그분한테 좋은 제품 진짜 내가 쓰게 한다. 그러면서 또 그동안 못 맞던 것들 계속 만나면서 또 관계도 회복하고요. 그런데 갈 때 만나러 갈 때 여러분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왜냐 수많은 사람이 애터미를 또 했다가 간 사람도 있고요. 또 대충 했다가 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들고 갔을 때 그들하고의 모습이 똑같아 보이면은 별로 그분들이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된 모습, 또 어떤 확신에 찬 모습. 확신은 무슨 확신이냐? 저 같은 경우 당장 돈을 번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잘 살 수 있다. 어떤 그 희망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제 눈빛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를 만났던 사람.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관심을 갖는다. 그런 과정을 뜻해서 결국 만남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는 여러분이 애터미의 제품을 설명하고 아니 사업을 설명하고 이게 아니에요. 만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은 관계만 잘 만들어 놓고 초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제대로 결국 만남의 궁극적인 목적.
제품도 쓰게 하지만 물론 소비자도 만들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오토 판매사가 좀 빠른 시간에 가고 완벽한 오토 판매사가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사업을 하는 동참하는 사업자가 나와야 돼요.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초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를 해서 결국은 사업 설명을 들려줘야 돼요. 핵심입니다. 이 사업에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 저 같은 경우 오토 판매사를 빨리 갔었던 이유는 바로 두 달 만에 저는 나랑 같이 해보겠다는 세 사람이 조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 나왔던 거죠. 결국 사업 설명을 들려주든 오게 하든 가서 들려주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초대기법에서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명단을 여러분 스폰서님이 아마 사업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호일러를 쓰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뭐를 배워야 되냐? 즉 사업 설명하는 기법을 거기서 현장에서 터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또 아까 해가 자는 사람들을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업 설명은 요즘 뭐 이제 아자머리도 비전을 분명히 애터미 사업이었던 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콘텐츠로 활용해도 되고 요즘 같은 경우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 보기를 해서 많이 활용을 해요. 사업 설명을 보여주고 나서 주로 사업 설명은 센터에서 해든 아니면 집중동 장소에서 여러분 사업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근데 그 상황에 맞게 요즘은 뭐 이제 소비자로서의 어떤 사업 설명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 스폰서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사람 그 명단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해야겠다. 제품 설명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뜬금없이 만나는 게 아니고. 그 경험들이 있는 스폰서들이 운영하는 미팅에 들어가세요. 줌 미팅에 들어가세요. 거기 가서 그거를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제품을 쓰게 했던 아니면 사업 설명을 드렸던 우리가 있죠? 48시간 이내에 또 만나요. 후속 조치입니다. 결국 그전을 계속 애터미 정보가 더 들어가야 되고요. 계속 만나는 과정에 소비자였다 그러면 또 소비자도 또 소개도 받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소속 조치는 제일 잘하는 방법 특별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냐 만나고 가서 또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만나는 근데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가다운 모습으로 만나셨으면 아마 그분이 나중에 동참할 확률은 많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는 제일 강점이 뭐라고요? 제일 잘하는 게 계속 만나라. 이왕이면 이제 제품도 가져가서 만나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하면서 계속 또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스폰서하고 어떤 왜 상담을 받냐?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스폰서님이에요. 경험 있는 스폰서님.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서 상담을 할 거냐? 오프라인은 여러분들이 어떤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사랑방들이 있을 겁니다. 스폰서님들이 있는.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많이 모일 수는 없으니까 팀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줌 미팅을 하시면서 이걸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되기 위해서는 상담을 받는 게 가장 빨라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미 어떤 그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내후에 스폰서님들이 그걸 안 해요. 그러면 그걸 하는 우회후에 스폰서 미팅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시스템 안에서 복제를 하면은 결국은 아까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에서 나와 같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본인이 완벽히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7코아 아니면 8코아를 실행하고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내 본인이 되고 그와 같이 나와 같은 세 사람이 형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완벽한 오토 판매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직도 시간이 좀 더 있죠? 제 노하우를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전업으로 이걸 들어오면서 그때는 이런 구체적인 것도 없었어요. 구체적인 시스템은 없었는데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걸 했던 것 같아요.
133 이상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다. 오토팜에서 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자, 요거예요. 1년 안에, 여기에는 3개월 안에 될 수도 있고요. 6개월 안에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최소한 1년 안에는 내가 반드시 오토팜에서가 되겠다. 빠르면 3개월. 그건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는데, 기량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공부도 좀 하시고 회사의 제품 마케팅 어떤 이게 비전이 있는 건지 초대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또 관계는 어떻게 맺어가는 건지 그거를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미팅 속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경험과 가치. 그 다음에 이게 됐다 그러면 이제 실천을 해야죠. 그러면 계속 만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과 사람 간에 결국 우리는 관계의 사대, 인간관계에서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갈 건가, 또 어떻게 유지를 해갈 건가, 그 과정에 또 제품도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시고 그러면서 사업 설명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각자가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소비자를 위한 사업 설명, 쉽게 해서 한번 수당 한번 받아봐라 보자.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해줄 줄 아셔야 되고 이 과정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보도 관리. 그냥 막 해버리면은 나중에 계보도가 너무 복잡스러우면 여러분의 효율성이 안 나요. 이것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회원을 달면서 반드시 스폰서님들하고 이 관리한 계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지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소비자 후속 관리 마찬가지고요. 이런 과정에 여러분 스폰서 시스템을 통해서 또 사업자를 어떻게 빨리 찾아낼 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전입니다. 저절로 제가 봐서는 오토 판매사가 된 사람이 없고요. 판매사 도전 과정을 거쳐서 오토 판매사가 돼요. 판매사 도전은 뭐냐. 결국은 좌측과 우측에 250만 포인트라는 어떤 매출을 일으키면서 또 나 같은 소비자도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빨리 만들어내고 사업자를 어떻게 또 만나요. 이 도전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 달 만에 할 수도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소비자를 빨리 만들고 싶다. 그럼 내가 제품을 좀 많이 가지고 움직이고 싶다. 그럼 내가 제품을 좀 여유롭게 가지고 가면서 또 도전하는 과정에서 또 할 수도 있어요. 내 여건상.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바닥을 하면서 판매사 도전을 하면서 제가 돈을 받은 걸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제품 가치를 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 갖고 다니면서 소비자를 만들었고 자 그러면은 판매사 도전으로 해서 저절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또 도전과 유지라 그래요. 그걸 몇 번에 걸쳐서 하다 보면은 이제 오토 판매사. 자, 이 모든 것을 누구와 함께 하냐면은 스폰서님 여러분들 스폰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는 스폰서는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을 회원가입 시킨 스폰서가 아니고 시스템에 안 들어와 있는 스폰서가 아니고 다 같이 시스템에 정확히 그 외 스폰서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스폰서와 그리고 줌 미팅을 하고 있는 스폰서와 또 오프라인 상에서 라인 미팅을 같이 하고 있는 스폰서하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요 그림이 완성돼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아마 오토 판매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죠? 김남일 사장님? 네, 아직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남겨두시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는 사업자라 그러면은 본인 포함 여러분 산하에 있는 주력 사업자들이 과연 보름에 30만 포인트를 계속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그림이 되면은 무조건 오토 판매사입니다. 160, 36, 18이면은 여기 보시면은 3개씩 하면은 얼마예요? 아마 180이라는 게 뜰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을 더 확장을 더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봐서는 제품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60만 포인트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봐요. 전에 제품이 없을 때 30만 포인트, 처음에 됐을 때는 이런데
여러분의 시간이 좀 돼서 사업 여러분 주사업자들도 시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각자가 60만 포인트를 해버리면은 그게 180만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완벽한 오토 판매 세트가 될 겁니다. 60만 포인트는 마음만 먹으면 다 돼요. 본인이 100% 애용을 하고 요 중간에 있는 작은 똥골뱅이들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소비자예요. 그들을 관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여러분 조직도 속에 들어와 있는 똥골뱅이뿐만 아니라 회원이 안 돼 있는 그 소비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다 보면. 굳이 회원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소비자 관리 하시는데 거기는 여기 회원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소비자도 약 10명에서 20명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아마 30만 포인트 부분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30만 포인트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완벽한 옥토 판매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안정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성공의 8단계, 그 다음에 A과 또 7과 이거를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걸 만들 건가. 그래서 이 시간에 다 들으신 분들 꼭 도전하셔서 꼭 오토팜에서 성취하기를. 그것도 저처럼 이왕이면 빨리 빨리 하는 게 좋겠죠. 빨리 하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1년 너무 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한번 이거 해서 내가 승부수를 띄워서 내가 한번 여기서 인생 후반 대역전 시키면서 진짜 잘 살아보겠다. 그러면은 6개월 만에는 저는 이렇게 주자사자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6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몰입을 하셔서 꼭 성취하길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